어떻게 진짜 잘 지냈습니까? 예, 뭐 저기 저희 나오면 비 오는 거 빼고는 다 아니 근데 괜찮네요. 그 얘기는 진짜 무슨 얘기예요? 그 스위스어로의 우가 뭐 비우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각종 그렇게 뭐 행사나 공연 때나 이렇게 비가 온다면서 오늘도 진짜 비가 와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오더라고요. 떨어져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왔는데 진짜 좀 그래요? 저희 콘서트 할때좀비온 적이 많아가지고 아무래도 저희 팬 여러분들께서 그런 별명을 붙여주셨는데 요새도 계속 그러네요. 그 지난달에도 하나가 또 비로 연기가 되고 아, 행사가 연기까지 네. 됐어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저기 경주에서 앞두고 네. 있는데 비 소식이 있어서 또 아, 걱정이네요. 위태위태합니다. 아, 그러면 조금 이 비가 조금 밉기도 하겠다. 약간 공연할 때는 이제는 좀 신경 쓰여요. 조금 속상할 것 네, 같은데, 속상하고. 근데 뭔가 이렇게 또 반겨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매번 그때마다 비가 오니까, 되게 신기하다 이거. 아니 근데 왜두 분만 오셨지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그렇죠, 그렇죠. 자, 우리 이노진, 호진이 형 어디 있어요 지금? 호진이 형 지금 K본부에서 동시간대 라디오 DJ를 하고 있어가지고 아니 그 형이 스위치. 동시간대 해가지고 참. 맞습니다. 지금 이노진 씨가 K본부에서 딱이 시간에 지금 라디오 DJ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게 저기 저 이게 더 이상 그렇잖아요. 네. 더 이상. 실제로 뭐, 같이 지금 생방송으로 하고 있겠구나. 그렇죠. 더 그렇죠. 이상이 아니고 물리상으로 안 됩니다. 네. 물리적으로 안 되는 거구나. 전화해볼까요? 전화 연결이라도 한번 해볼 걸. 그 형하고 이렇게, 형 그러면 막 이렇게 그제 맞아, 맞아. 반겨주던 그 형님의 모습이 생각나는데 참. 차지혜 씨가 예전에 스윗 오빠들이 텐텐 DJ 하실 때 정현님이 게스트 하셨던 거 생각나네요. 진짜 옛날이죠. 저 옛날이죠. 예, 이때만 해도 우리 저 많이 컸습니다 그때. 정엽 DJ 어버버 하던 시절인데. 연진 씨랑 같이 하고 맞아. 라이너스 다음에 그랬었잖아요. 네, 연진이랑. 맞아요. 그래서 항상 얘네들이 노래 시키면 저늘 노래하고 그랬거든요. 매번 했어요, 매번. 네. 대박 모창도 막 많이 어, 하셨고. 네. 맞아. 그때 뭐 하라면 다 했죠. 저 시키면 다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구희선 씨가 역시 청취율에는 스위스어로 하셨고. 그러니까요. 청취율 조사 기간에 열심히 마지막 하겠습니다. 특집으로 저희가 또 모신 거거든요. 김소영 씨가 아무리 생각해도 난 마늘 아무리 생각해도 난 마늘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오전 개그. 전 이거 지금 얘기하면서 메시지 온거 보고 이거 뭔가 했어요 지금. 하면서 바로 알겠네. 자, 그나저나 반가운 소식이 들려가지고 신곡이 나왔어요. 지난달에 싱글이 나왔는데 좀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이 노래 제목 보고 되게 반가웠거든요. 저희 되게 어렸을 때, 20살 초반 때 이렇게 나왔던 노래잖아요. 엔드의 Wish You My Girl을 저희가. Wish you my girl. 맞아요, 맞아요. 그이 노래예요. 노래 저도 진짜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 노래를 또 리메이크하게 된뭐 계기가 있어요? 아니, 제안이 네. 왔어요. 저희가 리메이크를 해줬으면 제안이 조금 왔어요? 리메이크 프로젝트를 한번 하자 그랬는데 그 곡을 저희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스위스어로한테 이 곡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하고 이렇게 딱 제안이 왔는데 오 너무 진짜 짠 듯이 저희한테는 너무 소중한 노래였어서 저희도 너무 기쁘게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제목을 보고 왠지 딱잘 어울리는 노래를 잘 선택했네 했는데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하고 이게 제안을 운명처럼 먼저 해온 거군요. 아니 이 노래가 조규찬 씨가 맞아요, 작곡을 한 맞아요. 노래죠. 이 원곡과는 느낌이 좀 저도 한번 들어보긴 했습니다만 확실히 스위스어로한 게 있는데 뭐 중점을 둔 포인트가 좀 있어요. 워낙에 또 좋아하는 노래여서 오히려 좀 조심스러운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원곡 앤드 씨의 보컬 스타일이 좀 정통 R&B에 가깝잖아요. 맞아요. 예, 뭔가 버터 냄새도 좀 나는 보컬 스타일이고. 근데 저희 보컬은 그렇지는 않고. 그럼 무슨 냄새가 나죠? 저희들 뭐 R&B 스타일까지는 네,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조금 달콤하게 그렇죠. 좀더 달달한 느낌? 그렇죠. 그렇죠. 앤드 씨가 좀더 남성적이라면 저희가 이번에 편곡한 곡은 조금 더 달콤하고 조금 더 상큼한 그런 느낌이 좀 들어갔습니다. 왜 지금 저 우진 씨가 상큼한 그러면서 본인이 약간 민망해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 얘기 제가 충분히 주로 하는데 상큼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충분히 상큼해요.